생각해요. 왜 내가 태어났을까? 이게 분명히 뭔가 일이 있는데, 사춘기 시절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,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우리 왜 태어난 거죠, 스님? 어렵습니까? 그거는 어렵다기보다요. 예, 예.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.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, 예.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태어났냐고 자꾸 하면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. 그런데 그걸 자꾸 추구하면 이유가 없으니까 그 사고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자살 쪽으로 가게 돼요. 아, 그런가요? 그래서 이미 삶은 주어져 있거든요. 네네. 이유가 있기 이전에 주어져 있거든요. 주어진 이 삶이 네네.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괴롭게 사는 사람도 네네. 있잖아요. 이 둘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. 아하.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라고 사고를 하면 네네.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즐겁게 사는 게 낫다. 그럼 글로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이런 삶이 긍정적으로 가는데 네네. 자꾸 왜 태어났느냐라는 쪽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되죠. 그러면 거기에 이제 두 가지죠. 삶의 무의미를 느껴서 그냥 심리가 이제 그렇게 삶을 종결하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. 그런 고민을 왜 하세요? 그런 아니요. 지금 고민의 대부분의 80%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. 왜 태어났는지요? 왜 태어났는지, 왜 사는지. 왜 사는지. 왜 사는지.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왜 사나. 자꾸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거든요. 왜 사는가? 왜 태어났는가? 예. 여기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, 솔직히. 네네네. 그래서 그거에 어떤 해지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책도 좀 보기도 하고 혼자서 술도 마시기도 하고 사색도 하기도 하죠. 왜 자꾸 날 이상한 쪽으로 쳐다보지? 저 굉장히 그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저 혼자 너무 웃은 게 혼자서 웃었는데 저는 이제 왜 태어났을까 하면 저는 아까 스님 말씀은 20%에 들은 모양이에요. 술김에? 아니 그러니까요. 네. 아니 저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.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은 없잖아요. 어떻게 그럼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네네. 그 아기가 왜 태어나는 이유를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아. 그냥 태어나지. 그럼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장애일 수도 있고 뭐 네네. 정상적일 수도 있을 때 왜 장애냐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다 뭐 전생의 업보다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. 네네. 일단 우리가 태어난 사람은 그것이 건강한 아이든 장애아이든 여기 성적 취향이 이렇든 네. 저렇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장애는 장애를 인정하고 그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네네. 그 장애를 나쁘게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 저런 애를 낳았나 자꾸 아하. 이렇게 되니까 네. 이게 어떤 긍정적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. 아까 저기 힐링 캠프 나온 중에 왜 두 팔다리 없었던 있었지 않습니까? Never, never, never give up.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부정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엄마의 긍정적인 그 까르마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긍정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사고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거지. 그리고 또 자기가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잖아요. 그 사람이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즐거운 척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죠. 네. 그런 면에서 왜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라고 접근하는 게 좋고 네.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를 자꾸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어떻게 태어났든 태어난 존재는 다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고 그걸 어떻게 부모로서 도울 거냐 기성세대로서 도울 거냐 이렇게 접근해야 되거든요. 저는 사실 그 생각이 조금 더 가서요.
결혼이나 자식에 대한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거든요, 사실.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가 없진 않지만, 사는 게 뭐 아주 재미없지도 않지만, 근데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과연 궁극적으로 죽음이